네, 안녕하십니까.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 페르난도 페소아의 불안에서 제 26번째 텍스트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째 텍스트죠. 각각의 감정의 하나의 개성을 각각의 영혼 상태의 하나의 영혼을 부여하기. 네, 여러분, 이게 그 페르난도 페소아는요, 자기 자신의 분신을, 그러니까 여러 명을 설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작품을 이명으로 씁니다. 이명으로 발표를 하죠. 여러분, 이명. 여러분, 이명은 뭐 예명이라든지 필명하고는 다릅니다. 이명은 서로 다른 이름. 그래서 이명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 각각의 감정에 하나의 개성을 부여하는 이제 이 작가만의 방식이죠. 근데 여기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의 감정에 개성을 부여하는 것.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의 감정이라는 것이 미묘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슬픔, 기쁨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만, 네, 그 이름만으로는 부족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네. 복합적인 감정들도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의 개성을 부여하는 것. 작가의 어떤 마인드죠? 한 무리의 아가씨들이 굽잇길을 지나갔다. 걸어가며 부르는 노랫소리가 행복하게 들렸다. 그들이 누구인지 나는 모른다. 아무런 느낌 없이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였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 그리고 지금 젊은 여인들이 지나가고 있는 소리. 지난번에 25번 텍스트에서 어떤 장소에서 우연히 그 달력,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것과 똑같은 달력을 보고서 갑자기 슬픔에 휩싸였었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슬픔에 갑자기 사로잡힙니다. 보통 슬픔이 가슴에 사무쳤다. 여러분, 이건 여러 가지 지금 왜 슬픔에 잠기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돌발적으로 슬픔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지금 자기 스스로 한번 진단해 봅니다. 그녀들의 미래가 염려돼서 아니면 그녀들의 자각 없는 의식 때문에 자각 없는 의식이라는 것은 이제 뭐랄까 천진난만함 이런 걸 얘기하겠죠? 어쩌면 그녀들이 아니라 단지 나 때문에 슬펐는지도 모른다. 자신의 감정이 투영된 것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자신의 처지가 저런 여인들과 비슷해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다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문학이란 예술과 사상의 결합이며 현실의 흠을 덜어낸 결과로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여 이루어야 하는 목표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술은 자연의 모방이다라는 어떤 그런 그리스적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런 관점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오히려 드가라고 하는 그 인상주의 화가의 그렇죠? 예술은 이제 인공적인 것을 이렇게 덧붙여서 현실의 흠을 드러내서 좀더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사상에 가깝죠. 그것이 동물적인 본성의 여분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본능 이런 게 아니라 노력과 인간적인 것에서 비롯된 노력인 한에서 그러하다. 음악가로 치면은 천생의 어떤 재능을 가졌던 모차르트랑 아주 엄청나게 노력을 더 기울였던 베토벤 이런 차이.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은 베토벤적인 어떤 그런, 예,
것에 더 그런 예술에 더 가치를 부여하는 것 같죠? 어떤 사물을 피현하는 것은 추한 부분을 빼버리고 이덕만을 보존하는 일이다. 들판의 푸름에 대한 묘사에서 들판은 실제보다 더욱 푸르다. 여러분, 인상주의 화가들 보면은, 인상주의 화가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모네 같은 사람은, 뭐, 석양에는, 뭐, 풀들을 보라색으로 칠한다든지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더욱더 푸르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추구하는데,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상 속에서 묘사한 꽃의 색깔은 세포의 실제 생명력 이상의 영속성을 갖게 된다. 움직이는 것은 살아있고, 말해지는 것은 살아남는다. 말해지는 것은 살아남다. 이게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너무나 잘 묘사되었기에 사실성이 떨어진다는 말은 옳지 않다. 생각이 편협한 평론가들은 어떤 시는 길게 운율을 맞추지만 결국은 아름다운 글이라고 말하는 글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니까 평론가들은 그 어떤 길게 묘사한 것들에 대해서 폄하한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그냥 아름다운 날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뭐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아름다운 날이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거니와, 지금 그 시를 써본 사람은 알죠. 이 아름다운 날을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가 쉽지 않다는 걸 알게, 써보면 알게 되죠. 아름다운 날은 곧 지나가 버린다. 저 자신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죠. 그 아름다운 날을 미사여구로 꾸민 기억 안에 잘 보존하여 미사역으로 꾸며서 잘 보존해서, 왜냐면 이게 기억에 남게 하려면 그러한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해야 되잖아요. 순식간에 흘러가 버리는 저 공허한 세상의 들판과 하늘에서 새로운 꽃과 별로 빛나게 하자. 여러분, 이게 재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통해서, 표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이라고 한다는 거는, 일단 어떤 세상의 아름다움을 그냥 아름답다라고 얘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뭐 비유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어떤, 여러분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생각해도요, 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여러 감각으로 포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각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쓰는 동안에, 이것을 쓰려고 하는 동안에, 쓰는 동안에, 이제 시를 쓰는 동안에 이 감각들을 총동원해서 이제 뭐 시각, 청각, 뭐 이런 거, 촉각 이런 거다 동원해야 되잖아요. 후각 이런 걸다 동원해서 이거를 다 연관시켜가지고 이제 이 기억에다가 이런 어떤 뇌세포의 여러 가지 활성화되는 것들을 다 엮어서 하나의 미사여구라고 하는, 여기서 미사여구는 나쁜 의미의 미사여구가 아니라 아주 이게 표현을 아주 표현을 잘 해서 이것을 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글로 고착시키면은, 글이나 시나 글로 고착시키면은,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의미가 되고,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느꼈던 이 아름다움이 더욱더 빛나게 되고, 그리고 작가는 또 이때를 떠올리게 되고, 그러면서 또 다시 이 아름다움을 다시 상기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읽는 사람들도, 독자들도 그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수많은 세월이 흐른 후 뒤에 오는 이들에게 우리라는 존재의 모든 것은 우리가 강렬하게 상상할 것들, 즉 상상을 구체화하여 현실로 이루어낼 것들이다.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오는 우리, 미래의 사람들에게 우리라는 존재의 모든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 특히 작가들에게는 우리가 상상해서 그것을 표현으로 고착시켜 놓는 것들, 그것이 전부이겠죠. 역사는 빛바랜 파노라마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해석들의 흐름과 믿을 수 없는 증인들의 혼란스러운 합의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죠, 여러분? 네. 실제로 역사라는 것은 수많은 해석들과, 그리고 뭐 사실 뭐 승자의 역사라고 하기도 하지만, 역사는 또그 인과관계라는 것이 다 사후에 이제 그 해석을 하는 것일 뿐이니까, 빛을 그냥 발해버리죠, 사실은. 그리고 하나의 어떤 추측이 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증인들도 사실은 그 당시에 사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고구려사 이렇게 한다면, 고구려 사람,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사를 할 때에는 학자들의 합의, 이것도 혼란스러운 합의가 불가할 뿐일 수도 있죠. 우리는 모두 소설가이고, 우리가 본 것을 말하는데, 보는 것은 다른 모든 일이 그렇듯이 복잡한 일이다. 그렇습니다. 본다는 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을 시각적으로 포착한다는 그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본다는 것은 인지한다는 것도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얼마나 복잡한 행위냐면은, 수많은 언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영어 같은 경우에서 I see라고 하면은 나는 본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알다라는 뜻이잖아요. 수많은 것이 이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인지와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다는 게 단순히 보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 생리학적인 그런 기초적인 어떤 그런 지식 같은 것도, 그것을 봐도 본다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보는 것이 이렇게 단순한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작가들이나 아니면 그것을 표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또 이렇게 봐. 역설적으로 보면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죠. 수많은 근본적인 생각과 정말로 형이상학적인 주제에 대해 할 말이 너무 많은 지금, 갑자기 피곤이 밀려오니 더 이상 쓰거나 생각하지 않으련다. 지금 이 사람이 발작적인 그런 단상, 갑자기 찾아오는 피곤과 무기력, 이런 거, 우울증 환자의 전형적인 증상인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또 나오네요. 말하고 싶다는 열의에 잠이 쏟아지고, 눈을 감고 내가 말할 수도 있었던 모든 것을 고양이를 쓰다듬듯 부드럽게 어루만진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할 수도 있었던 것들, 열의를 가지고 말할 수 있었던 것들을 일부러 말하지 않고 오히려 달래듯이 이렇게 부드럽게 어루만진다. 이제 하나의 그거죠. 휴식의 시간으로, 근데 휴식 시간에서도 자신이 말할 것들에 대한 것을 놓치진 않고 안고 있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28번째 텍스트인가? 27번째 텍스트였네요. 27번째 텍스트, 28번째 텍스트는 짧습니다. 이것만 하고. 왜 음악이나 한 자락의 꿈, 작은 것들이네요. 뭐라도 좋으니 내가
느끼게 해 줬으면 내가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해줬으면. 여러분, 이게, 이거 진짜 뭔가 이게 자신이 무기력증과 느끼지 못하는 이게 굉장한 우울증세거든요. 페르난드 페소아가 사실 엄청난 우울증을 앓았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한 심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그런가요? 자, 그다음에 그 누구였지? 앤드루 솔로몬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한 진짜 우울증 환자인데, 그 사람이 한낮의 우울이라고 하는 앤드루 솔로몬.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한낮의 우울. 저도 우울증에 빠졌을 때 이거를 탐독을 했었는데, 아, 우울증에 빠졌을 때, 아, 우울증에서 회복할 때쯤에 이거를 찾아서 읽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우울의 반대는 우울하지 않음이 아니라 활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활기. 우울의 반대는 행복이 아니라 활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울증에 빠지면요, 모든 의지가 소실됩니다. 의지. 인간이 가진 당연한 의지. 먹고 싶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일하고 싶다, 뭐 이런 의지가 다 사라져버려요. 굉장히 고통스럽죠? 이제 그러한 지금 심정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딱 보면 페르난도 페소아도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다라는 걸이 책을 보면 알수 있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29번 텍스트는 굉장히 좀 기네요. 그러니까 내일 이거는 또 잘라서 내일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책을 구입하셔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해석을 곁들여가면서 읽는 것이 훨씬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니까요. 고전입니다, 고전. 고전 중에 고전이니까. 여러분께서 꼭 한번 구입하셔서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러분께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저의 해설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시면 더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신나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